저는 공부하다 좀 몸이 많이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뭐냐면 물어볼 데가 없이 하니까 이게 길인지 아닌지 다 가봐야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게 저희가 최대한 각종 실전 팁을 드립니다. 저희 공부할 때는 뭐 실전 팁이 없어요. 뭐 이게 뭐 몇천 년전 거, 몇백 년전거 경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전에서 최대한 추리를 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지금 닥친 이런 난관을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아니면 어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92년에 선생님을 직접 뵀는데, 93년에 저기 계룡산 쪽으로 내려가시고, 그러니까 한 1년 안쪽에 거기 댁에 찾아가서 제가 뵙긴 했지만, 뭐 이렇게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93년도에 고향집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계룡산 거기, 상신리 마을로. 그리고 94년 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로는 그 스승의 날딱 찾아뵌 거한 번, 그 내려가신 뒤에는, 그못 뵀잖아요. 그렇게 후회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공부 좀 해서 물어보려고 안 물어본 거예요. 옆에 계실 때도 안 물어봤는데, 지하실에서 이렇게 저랑 누구랑 이렇게 셋이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분 앞에 앉아있으면 엄청 졸려요. 둘밖에 없는데도 그 기운에 눌려서 그런지 졸려요. 난감하죠. 앞에 둘이 둘 놓고 얘기하는데, 죽겠네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보고 있는데 졸릴 때 있잖아요. 미치겠는데. 내가도 미치겠는 그런 상황.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근데 뭐 이렇게 제대로 여쭤본 적이 없어요. 듣기만 했지. 나중에 공부 좀 해서 물어보리라. 그런 때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의문을 푸셔야 돼요. 저도 그때 되게, 아,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죽어라 고전만 본 거예요, 책만. 오늘 이제 읽어드릴까 해서 가져온 건 바가바드 기타인데, 인도 곡은 어디 곡은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다 보면 인도인들의 특색이 보여요. 그래서 인도인들의 특색, 인도인한테만 맞는 내용은 빼고 보편적으로 취할 걸또 취하고. 그러니까 사람 말잘 듣고, 글로건 말이건 잘 듣고, 취할 건 취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취하지 않고, 찜찜한 건, 자명한 건다 취해보고. 이 짓을 저는 몇십 년째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도 해드리고, 저도 나름 길을 좀 찾아서 크게 길을 탈선하지 않는구나라고 느낄 정도까지 올 때까지요. 계속 남의 말 듣고 취사 선택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계속. 그냥, 그러면 안 듣고 가면 어떠냐? 안 듣고 가면 또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할수 있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제가 하는 소리라는 것도 자세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 나온 소리. 언젠가 또 누군가한테 들은 소리들이에요. 그게 조합된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안 듣고 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정관념이죠, 여러분의.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그러니까 끝없이 고정관념을 확장해가지고 더 자명하게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답이. 남의 말안 듣고 제 식대로 해볼래요. 저 이제 책 그만 볼래요. 그런 강사들도 있어요. 책 보지 마라. 같이 죽자는 거죠, 그런 거. 그런 강의 또 들어야 돼요. 책 보지 말라는 강의를 또 들어야 돼, 가서. 아, 책을 보면 안 되는 거. 다 남의 얘기예요, 다 남의 얘기. 듣고 안 듣고 문제가 아니에요. 더 많이 보셔요. 책은 더 많이 봐서 충돌시켜가지고 자명한 것만, 살아남는 자만 난 데리고 간다는 마음으로 끝없이 충돌시켜야 돼요. 어떤 책을 읽고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책 보지 않는 게 답이 아니고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책을 정말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되 넓게 보시고, 상반된 내용들을 쉽게 어느 한쪽을 단정 짓지 말고 계속 충돌을 시켜서 살아남는 자만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셔야 돼, 책에. 정보들, 나를 위해 정보를 얘기해 보세요. 바가바드 기타가 뭐라고 해요? 노노가 뭐라고 그래요? 맹자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듣고 여러분이 제일 자명한 것만 취하면 돼요. 결정권자가 여러분이 돼서 책에 휘둘리면 안 돼요. 책에서 내가 자명한 걸내 역량에 맞게 끌어다 쓰는 건 여러분, 주인공인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죠. 책은 참모예요, 참모. 조언자. 아무리 위대한 하느님이 내려와 계셔도 하느님은 저한테는 참모예요. 결정은 제가 해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선언이 확실히 돼야 됩니다, 내면에서. 하느님도 나한테 덕담을 해주시겠지만,
뭘 받아들이고 뭘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지는 내가 정해야 돼. 그걸 하느님 뜻에 맞게 잘하는 종이 되자 하는 건 좀 다른 얘기예요, 그건. 그런 선택마저도 하느님 뜻에 맞게 잘하자는 얘기랑 하느님이 말하면 무조건 해라, 비판하지 말고. 그건 기계죠. 그게 무슨 노예지. 하느님하고 대등한 하느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예수님도 다 그런 제가 얘기한 측면에서 정말 뛰어나셨기 때문에 성자 소리 듣는 거지 무위판 쪽으로 멍하게 그냥 명령하는 대로만 따라서 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만 잘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결정이 점점 세련돼서 하느님처럼 결정할 수 있게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을 닮는 거지. 예, 그 누구도 다 조언자입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이 바가바드 제가 마침 들고 온 게 내용이 그러네요. 바가바드 기타가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이제 왕자가 억울하게 이제 왕위를 친척들한테 빼앗기고 쫓겨나요. 그래서 다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그 왕위를 놓고, 그러니까 가족들 간에죠, 사실은. 대결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인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크리슈나, 비슈누 신이에요. 비슈누 신의 여러 환신 중에 하나가 크리슈나인데 이 비슈누 신의 화신이 마부로 와가지고 왕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와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거지 철저히 결정은 네가 해라지. 이것도 조언입니다. 하나님의 조언. 왜 마부로 왔느냐? 마부가 전쟁 때 제일 가까이 왕자 마차의 마부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바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마부로 와요. 그래서 옆에 있다가 전쟁터에서 내가 어떻게 가족들한테 싸울까?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긴 하지만 가족들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이건 또 찜찜한 거예요. 옳지 않지 않나? 그냥 내가 참아버릴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크리슈나가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싸워라. 그러면서 인도 특유의 발상이 나옵니다. 에고는 죽일 수 육신이죠.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육신은 이제 에고의 작용인데, 이 에고의 작용인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참나는 죽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나는 죽인, 사람을 죽여도 참나는 못 죽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식의 조언을 해요. 좀 이상하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참나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 약간 맛이 달라져요. 아무튼, 그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또 양심적인 얘기도 해요. 너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에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에고의 불안함, 에고의 찜찜함을 가지고 참나의 자명함을 따르지 않으면 안다면 너는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참나의 자명함 따르는 게 중요하지. 에고가 찜찜하니 어쩌니 하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라. 그러니까 에고의 근심 걱정이 휘둘려서 너의 의무를 이행하는 거를 거부하지 마라. 그래서 상당히 행위를 강조하는 경전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좀 특이하게. 근데 이게 인도인들한테 성경이에요. 바이블이에요. 이런 바이블이 있는 민족을 부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이거 보는 거예요. 여기는 참나각성은 기본이에요. 이거 잘 읽으시면 일주보살은 그냥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주 이후에 육바라밀의 실천, 양심의 실천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열반을 지향하는 인도 특유의, 그러니까 참나 안에, 하나님 안에 안주하게 되면 모든 게 끝난다는 그런 관점도 좀 들어있고, 그래도 다른 인도 성자들의 가르침보다는 나아요. 실천을 강조해. 네가 아무리 깨달았어도 실천해야 된다는 걸 강조해. 그런데 또 실천을 하는 중에도 이런 양심의 원칙을 정확히 얘기하는 건 아니고,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실천하라. 그런 관점이고, 그리고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신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신과 녹아져 들어가야 된다 하는, 또 궁극적으로는 열반을 강조하는 이런 점이 인도인들의 어떤 바이블 같아요. 딱 읽으면 인도적 그 사유가 너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 보면 취할 게 많습니다. 참나 얘기 이런 건요. 야, 옛날에 인류가 참나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상세히 써놨구나 하는 것에 감탄할 만큼 잘 써놨어요. 참나에 대해. 다만 그 참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점에서 저희가 볼 때 양심에 좀 찜찜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의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참나는 누구나 통일하고 참나 깨치면 해탈이다. 그런데 에고 관점에서는 에고는 이 에너지의
그 인도식으로 말하면 어떤 에너지의 그 3요소가 있어요. 사트바, 라자스, 타마스. 탁한 에너지, 요동하는 에너지, 맑은 에너지. 이게 중간 에너지죠, 이게. 맑은 에너지. 그 맑은 에너지 타고 나면 성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맑은 에너지 타고 나면 이제 좋은 계급. 탁한 에너지 타고 나면 나쁜 계급. 중간 에너지는 전사 계급. 그러니까 왕족 전사. 사트바는 브라마 계급. 이쪽은 크샤트리아 계급. 이쪽은 이제 그 장사하는 그 바이샤 이런 계급. 그 밑에는 이제 더 탁한 쪽은 이제 노예 계급. 이렇게 나눠놓고는 이제 자기 계급의 의무만 최선을 다해라. 남의 건 쳐다도 보지 마. 이게 지금 인도 카스트 제도의 되게 철학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하다가도 조금 찜찜해지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 바가바드 기타를 보시면 우리 양심 분석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이쪽이 신통한 거는 참나와 에고에 대해서 되게 전문성을 갖고 얘기하고 있다.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나만 알면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지금 성자 소리 들을 정도로 영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예요, 지금이. 예, 그럴 때 참나 하나에 있어서는 탁월한 교재가 됩니다. 양심 교재로는 제가 추천 못 해요. 근데 참나 교재로는 참 추천합니다. 그래서 에고의 모든 기질들이 이렇게 우리 동양의 양기, 음기, 그 중간기 이렇게 천지, 하늘, 땅, 사람 하듯이 천지인 세 기운 가지고 만물을 설명하듯이 똑같이 인도도 그세 기운을 가지고 다 설명해요. 그 기운들의 세계, 이 에고의 세계와 기운을 초월한 근원적인 참나의 세계, 브라만의 세계. 브라마 그러면요, 인격신이고 브라만 그러면 참나를 말해요, 참나, 브라만. 아까 제가 브라마라고 한것 같은데 카스트 제도에서 크샤트리아가 왕족 전사족이고 사제들이 브라만이죠, 브라만. 그 단어가 같아서.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이 참나가 이제 브라만이라고 제가 얘기할 때는 이제 앞으로 참나를 얘기할 때도 브라만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브라만 그러면 참나고요, 무국이고 브라마 그러면 이제 태극 상태입니다. 태극 상태인데 거기서는 벌써 음양이 나뉜다고 봐서 이제 남성, 여성 이렇게 칭호가 이제 인간적인 칭호로 지금 브라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브라만, 브라마가 있습니다. 계급에서 브라만이 아니고 참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얘기할 때 대충 그렇게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려고요. 몇 구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다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표시해놓은 것들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되게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영적인 정보. 자명한 건다 취해야죠. 그런데 양이 많아서 제가 나중에 번역을 따로 해서 해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바빠서 언제 번역을 해서 해드릴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좀 맛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읽어드릴게요. 6장 명상의 길이라는 부분 좀 읽어드릴게요. 요거는 정창영 씨가 번역해서 올제 클래식에서 싸게 보급했어요. 이거 2,900원에 이거 팔았어요. 지금은 이거 2,900원에 고전을 다 보급하고 있습니다. 동서양 모든 고전들을 올제 클래식이라는 데서.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의 변명 이걸로 해드렸었죠, 제가. 거기서 한 50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런 일에 쓰겠다고 하니까 거기도 고전 알리려고 하는 곳이라 좋다고 한 50권 보내주셔서 소크라테스 그 변명 이러죠. 제목. 그거 강의할 때 강의장에서 책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강의했죠. 요거는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명상의 길. 크리슈나가 이제 왕자를 설득한. 안 싸우겠다고 갑자기 나약해지니까 힘을 내, 용기를 내. 그런데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나가서 승패도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의무만 다해. 이런 요게 이제 이 바가바드 기타가 단순히 지혜 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나만 바로 깨치는 거는 지혜 요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행위를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참나를 깨치는 게 이제 카르마 요가라고 그래요. 행위 요가라고 하는데 카르마 요가, 지혜 요가 요게 다잘 설명되어 있는 게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요가의 여러 법들이에요. 요가인데
지혜 요가가 있어요. 카르마 요가가 있어요. 하나가 헌신 요가라는 게 있어요. 헌신 요가. 헌신 요가는요, 신한테 모든 걸 갖다 바침으로써 참나 상태에 들어가는. 여기서는 크리슈나 신이죠. 크리슈나 신의 이름을 부르고, 크리슈나 신께 모든 나의 행위, 생각, 감정, 오감의 모든 행위를 그분한테 바치면 우리는 깨어나서 참나 상태로 들어가게 돼 있고, 실천을 하되 나의 의무를 다, 여러분이 해야 될일 있죠. 그 일을 깨어서 실천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보도, 결과도 바라지 않으시면, 보상을 바라지 않으시면 여러분 깨어납니다. 곧장 모든 걸 몰라 해버리고 참나에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지혜 요가예요. 난 누구냐 해서 바로 참나. 나 아닌 것들을 다 부정하고 나면 참나만 남거든요. 나 아닌 걸 부정하는 방법이 몰라예요. 모른다. 생각 몰라. 감정 몰라. 다 몰라 해버리면 몰라 할수 없는 나 자신만 남아요. 그게 지혜 요가. 재밌죠? 여기 요가 하나 더 있어요. 라자 요가라고. 라자 요가라는 게 이게 뭐죠? 요가 수트라 가지고 하는 거. 거기 이제 팔찌치기라고 여덟 가지 요가법이 있어요. 그거 닦아서 하는 거. 여기는 이제 주로 뭐 하는 거냐? 호흡 수련해서 하는 거예요. 특징이 호흡 수련이 특징. 그래서 호흡해가지고 하는 거. 예, 요렇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게 4대 요가고요. 요게 이제 후대에 내려오다가 팔찌치기 중에 그몸 쓰는 법, 좌법이 있는데 어떻게 앉을 거냐, 그걸 발전시킨 게 이제 하타 요가라고 지금. 그냥 우리가 아는 요가는 주로 이쪽 계통이죠. 몸 엄청 쓰는 거예요. 그 묘기 부리는 거, 몸 가지고 막. 근데 본식의 요가는 몸 쓰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참나만 나는 방법이에요, 요가는. 요가란 뜻이 결합이란 뜻이에요. 참나와의 결합. 어떻게 참나를 만날 거예요. 근데 요즘 요가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이어트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 많죠. 나의 본래 몸을 만나고 싶어서 하시는 거. 모든 걸 벗어버린 나의 본래 나를 만나고 싶어서. 요가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 원하시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요가의 이런 쪽 요가가 사실은 본래의 요가다 하는 건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본래의 요가는 몸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거다. 그러니까 여기 명상의 길이라는 제목인데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기적인 욕망이 없이 행위하는 것이 곧 포기임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일체를 몰라 하면 그대로 깨어난다. 재밌죠? 전쟁터에서 왕한테, 지금 전쟁터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왕한테 하나님이 마부로 와가지고 조언해 주는 게 견성을 시켜요, 그 자리에서. 깨어나게 해서 전쟁시키려고요. 깨워서 빨리 싸워, 쫄지 말고. 성패, 다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이기고 지고, 뭐, 이루고 못 이루고 신경 쓰지 마. 넌 너의 의무만 다 하면 돼. 깨워서 싸워.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 경전 중에는 아주 실천적인 경전이에요. 그래서 곧 포기임을 알아라. 그런데 이기적인 욕심 없이 행위를 할때 그게 그대로 포기라는 건 몰라고 수행이라는 거죠. 일체를 몰라 하는 거고 수행이라는 걸 알아라. 행위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지 못한 사람은 요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 내가 뭔가를 했으니 그 대가가 있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에는 깨어있지 못한 것이다. 그건 요가가 아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하는 카르마 요가는 카르마 요가 얘기입니다. 우주적 합일에 도달하고자 하는 구도자가 가야 할 길이다. 지금 왜 카르마 요가를 강조하느냐? 바가바드 기타는 지혜 요가 두루 얘기하지만 요 얘기를 왜 주로 많이 하느냐? 지금 전쟁 상황이라고요. 싸우라고. 부추기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싸워, 이거거든요. 계속 지금. 참나 깨쳤지? 싸워. 그러면서 다른 인도 경전보다 그 실천을 강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크리슈나가. 나도 지금 이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냐? 내가 멈추면 우주가 멈춰. 나도 실천해. 그러니까 너도 좀 실천해. 이런 부분은 아주 저희가 봤을 때는 마음에 드는데, 그러다가도 그런데 뭐 이제 결국 그 궁극에 가서는 신과 합일이 되고 또 끝나. 이런 점에서는 또 약간 또 묘연해지고.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바가바드 기타가 그런 거 실천을 강조합니다. 요가의 길에 들어서서 수행에 몰두한 사람은 우주적 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마음의 고요함을 지켜야 된다. 마음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 감각 대상과의 접촉을 통한, 그러니까 오감의 접촉을 통한 즐거움에 대한 모든 욕망을 포기, 몰라 하고 내려놔 버리면 우주적인 의식과 그대로 하나가 돼서 진정한 요가의 경지에 이른다.
요가를 진정한 요가는 뭐죠? 우주식과 합일이에요. 요가수트라나 바가바드기타나 똑같아요. 요가는 본래 참나와의 합일입니다. 그 합일을 이루는 방법은 실천을 통해서 지적인 작용. 이건 참나가 아니야, 이건 브라만이 아니야, 끝없이 제거하다가 지적인 장력으로 깨어날 수도 있고, 실천을, 욕망을 내려놓은 실천을 통해 깨어날 수도 있고, 신께 모든 걸 바침으로써 깨어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권해드린 방식이 요거예요. 헌신요가.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했던 방식도 요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걸 맡겨라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겨버려라. 그럼 깨어난다. 그래서 인도의 그 주문이 옴 나마 시바에 그래요. 시바신한테 모든 걸 맡깁니다. 시바신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모든 걸. 크리슈나 시바, 이 그 브라마 신이 원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맡겨버린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하고 신은. 브라마는 무극이라 동그라미 하나예요. 근데 태극은 삼태극이 있죠. 인도에도 똑같아요. 삼태극이. 태극은 삼태극이라 태극의 세계에서는 브라마, 비슈누, 시바의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격에 따라 특징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건 크리슈나지만 아무튼 인도인들은 주로 하나님한테 맡길 때 옴나마 시바이 또 이렇게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다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한테 남아가 남 귀의합니다. 하나님께 귀의합니다. 그럼 이제 불교 분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께 귀의합니다. 기독교 분들은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이게 헌신요가. 여러분, 그럼 바로 깨어나요. 예수님이 헌신요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깨어나기 힘들어? 나한테 모든 걸 맡겨봐. 그럼 깨어날 거야.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맡겨봐. 깨어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건 예수님이건 모든 걸 맡겨버리면 깨어나요. 신이거나 성자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면 돼. 여러분, 몰라랑 똑같아. 여기 오셔서 몰라 하잖아요. 몰라, 몰라 하고 내려놓고 계시나. 자, 내려놓는데 힘드시면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내려놓자는 거예요. 예수님 다 가져가세요. 예수님 이 근심 걱정 다 가져가세요. 병도 가져가세요. 예수님 다 가져가. 힘든 거 나 힘든 거 다 가져가세요 하고 맡기고 계시면 그렇게 평온하고 예, 황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깨어 있는 상태예요. 깨어나 버려요 그대로.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면 깨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 보세요. 말 그대로 아미타불께 모든 걸 맡깁니다 하면 깨어나야죠. 나무 아미타불 했는데 안 깨어났더니 안 맡기신 거예요. 귀의를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비를, 예수님께 모든 어떤 그런 걸 맡기고 자비를 구합니다 요 말인데, 예수님 자비를 하고 아직도 근심하고 계시면 지금 이상한 거예요. 안 믿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냥 한번 말이나 해봤어요. 사실 예수님 안 믿었어요.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한테 귀의하면 참 좋을 텐데요. 근데 저는 귀의가 안 되네요. 지금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엉터리지 하나만 해도 다 통하게 돼 있어요. 남한테 잘해주고 잊어버려 보세요. 내가 할 일 하고 그거 했다고 뻐기지 말고 내 마음에서 몰라 해버리세요. 그럼 깨어납니다. 사람이. 뭘 해도 깨어나게 돼 있어요.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권하잖아요. 몰라도 좋은데요. 몰라가 마음에 너무 힘드시거나 좀 그 몰라가 잘 안 될 때 있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다 맡기시는 거예요. 아버지 모르겠습니다. 다 맡깁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한테 내 몸까지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그럼 아미타불과 하나가 돼버려요. 다 맡기고 깨어있으면, 몰라하고 있으면 아미타불과 내가 하나가 돼버립니다. 다 맡겼으니까. 이 몸도 아미타불의 몸이요. 이 생각도 아미타불의 생각이요. 감정도 아미타불의 감정이 돼버려요. 참나야 원래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요. 그렇게 내려놓고 맡기고 계시면 이미 견성이에요. 그 방법을 취해서 쓰세요. 힘드실 때 다 맡기고 내가 아미타가 되고 내가 사는 곳이 극락이 돼버려요.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돼버려요. 바로바로 바꾸는 법입니다. 요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런다 안 읽어드리고 좀만 더 읽어드릴게요. 마음으로 에고의 의식을 정복한 사람에게는, 에고를 정복한 사람은요, 마음이 자신의 친구이나, 요 마음이 나의 친구가 되나, 에고를 내가 극복한 사람은 마음이 친구가 되나, 내면에서 참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그를 괴롭힐 것이다. 탐진치로 괴롭히죠. 그러니까 에고를 정복한 사람한테는 마음이
친구가 돼주는데, 에고가 내 친구가 돼주는데, 에고의 작용들이 참나를 못 찾은 사람한테는 에고의 작용들이죠. 에고라고 하는 게 그게 탐진치죠. 나를 괴롭힐 것이다. 에고의식을 정복한 사람은 지극한 평화 속에서 산다. 그러니까 지극한 평화가 지금 흐르셔야 돼요. 몰라 하셨으면. 에고를 몰라 한 거잖아요. 몰라 하고 계시면 뭐 나쁠 게 없죠. 나쁘네 어쩌네 하는 게 다 에고 소리인데. 몰라 하고 내려놓고 아버지하고 맡기시거나 예수님하고 맡겨보세요. 춥거나 덥거나 즐겁거나 고통스럽거나 남의 칭찬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예, 모든 걸 참나한테 맡기고 있으면 에고의 이런 작용들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근데 좀 덥네요. 그렇죠? 춥거나 덥거나 평정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에고는 춥다 덥다 해요.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춥다 덥다가 없는 사람이 되라 아닙니다. 에고는 춥다 덥다라고 하게 돼 있어요. 그 센서가 망가진 사람이죠. 추울 때 추운지 모르는 사람. 그런데 참나 보고 있느라고 그걸 덜 느끼는 거예요. 참나에서 오는 평안 느끼느라고 그걸 덜 느끼는 거예요. 자, 진정한 식별력과 지혜가 흔들리지 않는 감각기관을 정복한 요가 수행자는 추위와 더위, 돌과 황금을 모두 평등하게 본다. 자, 이것도 여러분 춥다 덥다를 억지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참나 상태에서 보니까 참나에서 보니까 같아 보이는 거지 에고 상태에선 달라요. 춥다 덥다는 엄연히 달라요. 예.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나 적을 친절한 사람이나 해치려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말고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실제 달라요. 에고 해석에서는 에너지가 달라요. 지금 선한 에너지, 악한 에너지 달라요. 다른데 똑같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참나 상태. 참나 상태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 자, 이게 좀 달라요. 지금 바가바드 기타에서 모두를 평등하게 대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참나 상태에서 모든 걸 평등하게 대할 수 있어야 그게 도인이다 하는 건 인도인들도 잘 알아요. 즉, 인도인들이 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깨어서 나와 부자, 가난한 자, 적, 그 뭐 친구 안 가리고요. 평등하게 보는 사람. 평등하게 나랑 동등한 존재라고 봐주는, 나랑 동등한 에고라고 봐주고 똑같은 참나의 작용이라고 봐주는 게 성인의 아주 덕목입니다. 평등하게 보는 게. 이게 이제 인도식 홍익인간이죠. 자타불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맞는데 참나 상태에서 보니까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법공 정도를 깨달은 분들이 일체가 만법이 하나의 작용, 참나의 작용하고 봐주는 그 정도지 자타부리가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음이 더 나아가서 육바라밀의 실천까지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나 누구나 둘러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집을 훌쩍훌쩍 잘 나가요. 가족이나 남이나 둘러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르죠, 맛이. 요 말만으로 혹시 인도인들도 홍익인간 달인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현장 가보시면 뭐가 아닐 거예요. 이상하다. 둘러보지 않는다는 것도 맛이 또 다양합니다. 그래서 법공 정도를 깨달은 둘러보지 않음과 양심의 참맛까지 깨달은, 구공까지 깨달은 둘러보지 않으면 그게 맛이 달라요. 한쪽은 보살도고 한쪽은 소승도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숲에 그냥 혼자 있어요. 가족을 보나 남을 보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 돌멩이를 보고 있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가 나와 남을 똑같이 본다는 건 남의 그 아픔까지 다 나의 아픔으로 읽어낸다는, 즉 에고의 세계까지 둘러보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보살도에서 둘러보지 않으면. 이분들이 말하는 둘러보지 않으면 참나 상태에서는 다 똑같다는 관점이에요. 참나 상태에서 볼 때는 다 똑같다. 나와 남이나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법공 정도 깨달은 도인들 입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옵니다. 생사가 둘이 아니여, 뭐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여. 이런 분들 보면 되게 매정한 분들 많아요. 자기한테도 매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관점이에요. 이 두 가지 구분하시라고 제가. 근데 이런 말은 인도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있으면 도인 아니야. 똑같이 봐야 도인이야. 이 말이 되게 멋있어 보이죠. 그게 소승도라고요, 실제로는. 실제로 대승도에서는 좋은 거랑 싫은 거랑은 맛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소승도에서는 참나 관점만 강조하다 보니까 에고의 그런 차별성은 무시돼 버립니다. 에고가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다고 느끼는 것들은 참나에서는 다, 그 참나 관점이 다 무시돼 버리고 그냥 다 참나 작용이야 하고 끝. 이런 관점에서의 평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되게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인도 철학이 되게 소승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하면서도. 자, 요가에 통합된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은 고요함 속에 홀로 머물면서 참나 상태죠. 몸과 마음을 제어하여 욕망을 버리고 참나에 집중하는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참나에만 집중하는 수행. 그러니까 예고의 세계를 돌아보시면 안 돼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자타부리가 아니에요. 오로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인 참나만 보고 있자는 의미의 그 자타부리고 평등 사상입니다. 여기 수련법 자세히 나온 게한 구절 있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수련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아르주나야, 깨끗한 장소를 골라 높지도 낮지도 않은 캐 자리를 마련하고 깨끗한 풀을 깔고 풀이나 헝겊이나 가죽을 깔고 앉아서 영양 가죽을 깔으라고 돼 있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 인도 성자들 보면요, 호랑이 가죽 깔고 앉은 분들이 있습니다. 호랑이 제 실험 안 해봐서 몰라요.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으면 모기가 안 덤빈대요. 진짜 그런지는 해보신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그래서 뭐 호랑이 가죽 깔고 앉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는 영양 가죽을 깔고 앉아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풀에 앉아도 돼요. 풀이나 헝겊이나 가죽을 깔고 앉아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 거긴 딱 결과부자 취하죠. 다리 딱 꼬아서. 저는 결과부자가 안 돼요. 다리가 두꺼워서. 그래서 되는 분들은 하세요. 잘 되는 분 보면 부러워요. 딱 안정감은 있거든요. 저같이 이렇게 딱 하면 살짝 다리 풀었다가 금세 또 보면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다리 편하게 앉아있는데 저는 뭐 그러건 저러건 참나만 집중하고 호흡만 잘 되면 되지 하고 그냥 해서 한 건데 잘 되시는 분들은 결과부자의 또 장점이 있는 거니까 취하시고 저처럼 안 되는 분들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다리도 편하게 하시고. 목적하는 바 수행만 잘 되면 돼요. 수행에 방해되면 그건 바꿔야겠지만 수행만 잘 되시면 그러니까 깨어 참나각성 잘 되고 호흡 몸 안에 기운 잘 돌아가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고요하게 먼저 마음을 좀 내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몰라나 뭐 본인이 신앙하는 존재한테 모든 걸 맡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각이나 감각기관, 그러니까 즉 생각과 오감이죠. 생각, 감정, 오감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생각과 감각기관의 활동을 제어하라. 이거는요. 생각, 감정, 오감을 깨어서 다스리면서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라. 그럼 보통 호흡에 집중합니다. 요기들도 들이쉬고 내쉬고 한 호흡만 바라보다 보면 참나 각성이 돼요. 좀더 자세히 써 있습니다. 머리와 목과 몸통을 일직선이 되게 꼿꼿이 하고 요분들은 호흡을 길게 하시는 분들은 아닌가 봐요. 이렇게 명상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요. 꼿꼿이 세우고 저희가 약간 느슨하게 하라는 거는 호흡 길게 쉬려고 할 때는 좀 느슨한 게 좋아요. 살짝 힘 빼시는 게 좋고 저 정신을 깨어나게 하려고 지금 눈도 부릅뜨고 막 그래요. 정신 깨어나게 하려면 막 눈에 눈물 날 정도로 부릅뜨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하나 다 방편입니다. 인도 수련들도 이렇게 딱 꼿꼿이 하고 막 눈을 제3의 눈 여기를 바라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집단으로 막 이상 함께 하고 있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저 동영상 봤는데 어우 여기 보려고 깨어나려고 다 깨어나는 방편이에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꼿꼿이 세우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앉아서 시선을 코끝에 고정시키고 고요한 상태에서 두려움을 떨어버리고 몰라 해버리고 불안함 두려움 몰라 해버리고 성적인 욕망 아 여자 만나고 싶다 그거 단호하게 제어하래요. 몰라 해버리고 마음을 제어하여 오직 나에게만 집중하도록 하라. 이 나가 누구겠어요? 크리슈나 신이요. 하나님한테만 집중해라 요설입니다. 나한테만 집중해. 여기 예수님이 쓰던 방편이에요. 제자들한테 나한테만 몰입해. 그러니까 당장 형이상학적인 참나한테 몰입을 못하니까 지금 전쟁터인데 그 왕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한테만 몰입해. 내 생각만 해봐. 그렇게 나에게 집중한 상태로 앉아 있으라. 그렇게 이렇게 마음과 감각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딴 생각 안 하고 다른 건다 몰라 해버리고 하나에만 마음을 모으면 그런 구도자는 내면의 참나인 나와 하나로 합일이 돼요.
하나님 자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대 안에 있는 참나인 나와 하나가 돼가지고 열반 속에 완전한 평화 속에 거할 수 있게 된다. 지금 내가 상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하나의 상이 있죠. 상 있는 하나님한테 집중하면 상 없는 하나님이랑 통하게 되니까 열반에 들어가 버린다. 이런 식 논리를 구사합니다. 자, 수행이 잘 돼서 몰입이 늘 흐르면서 생각의 흐름이 멈추게 되면 참나는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다. 요게 인도인들 그냥 읽는 바이블이라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참나 얘기, 처음부터까지 참나 얘기만 있어요. 그러면 수행자는 참나의 눈으로 참나를 보면서 지극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참나가 참나를 보게 된대요. 이 재밌는 발상이죠. 그래서 이 에고가, 보세요. 처음에는 에고가 참나를 보는데요. 나중에는 참나만 남아요. 그러니까 참나가 참나를 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요게 태극 상태 이상이에요. 참나만 남는 상태입니다. 참나가 참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놨어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왜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시려면 지금 절에 가면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선문답 들어요, 선문답. 설명은 아무도 안 해주고요. 부처가 뭐냐? 딱 치고 막 고함 지르고 돌아버리죠. 인도는요, 설명 다 해줘요. 이게 몇천 년 내려온 경전이에요. 설명 다 해줘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치고 뭐하고 하는 거랑 기본도 안 돼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화도 하나 붙잡고 이 먹고 근데 이게 뭐야 진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먹고를 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진짜 이게 뭐야 하는 상황인 거죠. 여기는 안 그래요. 친절하게 부처님도 인도 양반입니다. 인도 분들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걸 중시합니다. 논리학이 엄청 발달된 곳이에요, 인도는. 그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요. 초월적인 지성으로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지혜를 가지고 직관력을 가지고 감각을 초월한 기쁨을 인지하며 영원한 참나의 진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게 되며 어떤 슬픔도 그를 흔들지 못한다. 이 말 맞아요. 참나 상태에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슬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싶은 분들은요. 참나 상태 지속적으로 계시면 돼요.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근데 보살들은 그러진 않아요. 왜? 보살들은요. 나에게 있는 슬픔을 가지고 다른 중생들의 슬픔까지 이해하고 그들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열반에 주로 머무는 게 소승돌이라는 건 아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이 돌이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뻥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로 참나 상태에 계속 계시면 여러분은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는 상태. 세상에 대해서 초연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힘드실 때는 좀 맞으셔야죠. 여러분 진짜 힘드시죠?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아미타불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서 다 맡기고 계셔보세요. 그 하루 제대로 충전합니다. 진통제 제대로 맞고 제대로 충전. 예수님한테 한번 다 맡겨보세요. 아니면 하루 종일 몰라만 해보세요. 몰라하면서 참나에게만 집중해보세요. 나의 영혼의 그 핵에만 집중해보세요. 제대로 충전합니다. 여기 다 가능해요. 자. 고통과의 결합을 해체하여 모든 고통에서 풀려나는 것을 요가라고 한다. 풀려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에고랑 관계를 끊고 참나랑 단단히 결속하는 것. 이게 요가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 부분만 읽어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짧은 편인데도 별 얘기 다 있어요.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자. 마음이 외적인 대상을 향해 이리저리 방황하면 혹시 마음이 에고가 딴 대상을 향해 끌려갈 수도 있죠. 다시 끌고 와가지고 참나에 머물게 해라. 여기서는 참자라고 번역된 걸 지금 제가 참나라고 읽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참자에 머물게 해라. 마음을 참나 안에 고요히 가라앉힌 수행자, 욕망을 잠재운 수행자, 죄나 허물에서 그렇게 돼서 죄나 허물에서 자유로워진 수행자는 불아만과 하나 된 상태에서 충만한 내면의 기쁨을 누린다. 참나가 불아만이 참나가 인도말로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은 내 안에 있는 브라만이에요. 원래 우주적으로는 브라만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면 아트만이에요. 기독교에서 우주적으로는 성부, 내 안에 와서 계시면 성령 하듯이 인도인들은 우주적으로는 브라만, 내 안에서는 아트만. 그래서 브라만과 하벨이라는 거는 이제 참나에 제대로 안주하신 걸 말해요. 마음을 참나에 통합시키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모든 죄에서 벗어난 수행자는 어렵지 않게 브라만과 합일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무한한 기쁨을 얻는다.
그들은 자기에서 법공이 나옵니다. 브라만과 합의를 이루죠. 요 말에는 이게 좀 생략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 찾으면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을 찾았죠. 아트만은 나의 참나고 내 우주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브라만은 온 우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트만이 곧 브라만이라는 걸 알고 합의를 한다는 건 이미 지혜가 법공의 지혜에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있는 참나가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법공적인 사고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그 내 생각, 감정, 오감의 뿌리가 참나다 하는 것도 법공인데 더 확장돼서 온 우주도 그렇구나라고 깨달으면 내 아트만이 브라만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브라만의 합일이라는 이런 말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만과의 합일에 이르러 무한한 기쁨을 얻게 되면요. 그는요. 모든 것 속에서 참나를 보고 참나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된다. 모든 것 속에서 참나가 다 그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보게 되고 뭘 봐도 다 참나의 작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법공입니다. 그렇죠? 참나 속에서 모든 걸 본다. 참나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참나를 봐도 모든 게 참나로부터 나왔음을 알고 이런 사물을 봐도 이게 뭐로 보여요? 참나의 작용으로 보여요. 이게 법공이죠. 법공이 제대로 꽃피운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가지고 실험하다가 우주적인 답을 얻게 된 거예요. 온 우주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이 정도 법공까지 깨달은 양반들이에요. 인도 도인들은. 아공만 아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공까지 알았다는 점에서는요. 초기 불교보다 이 부분은 더 나아간 겁니다. 모든 부분이 나아갔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법공, 대승불교의 기본인 법공 도리를 설명해요. 자, 요가 수행을 통해 참나와 하나 된 사람은 만물을 평등하게 본다. 그러니까 법공 차원에서 일체가 참나의 작용으로 보니까 다 평등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더 섬세한 보살도는 그 평등 안에서 또 차별을 읽어내는 건데 거기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참나 안에서 모든 걸 평등하게 볼 정도까지는 공부했다 하는 거예요. 법공은 아주 단단히 익히게 된다. 만물 속에서 나를 보며 내 속에서 모든 존재를 보는 사람은 나에게서 분리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 나라는 것은 크리슈나 신입니다. 즉 하나님이에요. 비슈누 신. 자, 마음을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요. 앞부분은 불교적이죠. 인도 요가적이죠. 요 부분은 기독교적이에요. 지금 이게 막 통합돼 있다니까요. 헌신 요가, 카르마 요가, 지혜 요가가 막 믹스된 게 지금 바가바드 기타. 요거 하나 읽으면요. 세계의 모든 종교를 다 체험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이어지는 문장인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면 이 소리예요. 내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말하는 화자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속에서 모든 존재를 본다. 이게 지금 아까 참나 속에서 모든 걸 보고 참나 속 이 모든 곳 속에서 참나를 본다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제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확장된 거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보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도 철학까지도 법공으로 지금 하나로 통해요. 대승불교, 기독교, 지금 인도 요가가 지금 법공에서 지금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일체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작용으로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성령과 하나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성령과 하나 된 다음에 나아가서 일체가 성부 하나님의 작용인 줄 알게 되는 그 내용이 지금 인도에 그대로 써 있다고요. 다양한 설명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까는 브라만과의 합의를 얘기했다가 지금은 나랑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화자인 그 비슈누 신이 나에게서 분리되지 않으면 나도 그에게서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나요? 나도 그 안에, 그도 내 안에 있게 된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나와 이런 하나인 상태에 이른 수행자는 모든 존재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모든 존재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을 존중하게 돼 있고 그들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늘 내 안에 머문다. 하나님 안에서 행위를 하게 된다. 어떠세요? 재밌죠? 이런 부분. 아까는 브라만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나라고 해가지고 약간 관점을 좀 틀었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브라만이 하나님이니까.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우리가 아트만 브라만 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또 비슈누 신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인격신이잖아요. 지금 비슈누는.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또 맛이 달라요. 그쵸? 인격신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랑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브라마는 좀 무국에 가까우니까 무형의 하나님 얘기였고요. 지금 이 후자는 유형의 하나님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기독교적이죠. 예수님이 유형의 하나님이잖아요. 무형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면 유형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또 이런 게 있고 똑같이. 또 나눠보면 불교적인 거 기독교적인 게 또 합쳐져서 얘기되는 부분도 있고 무형의 신성을 강조하는 불교와 유형의 신성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또 만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르주나야, 요것까지만 읽을게요. 모든 존재를 자기와 동일하게 보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자신의 기쁨과 슬픔처럼 여기는 사람은 가장 높은 단계의 요가를 성취한 사람이다. 이제 진짜 자타불이로 나아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여기 지금 요 말은 가장 대승 철학에 유사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건데 요 부분도 지금 법공의 기반에서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조금 아쉽다. 구체적인 양심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 하나랑 좋은 계율들은 나와요. 그런데 구체적인 이 양심 실천의 닦음이 강조되지 않는 게 이 책 전체가 브라만과의 합의를 목표로 하는 책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가장 높은 단계의 요가의 성취로 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 지금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오진 않는다고. 그래서 타인의 아픔과 자기의 아픔을 진짜 하나로 본다면 보살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초기 불교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자비경을 날마다 하면서 온 우주에 대해서 그들의 아픔까지 다 하나로 여기자고 날마다 자비경을 외면서도 본인의 해탈을 최우선시해야 되는 그 입장, 그 미묘한 그게 지금 초기 불교에서도 보이는데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그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는 지금 참나와의 합의를 이루어라. 브라만과의 합의를 이루어라. 크리슈나 신과 저기 비슈누 신이죠. 비슈누 신과 합의를 이루어라. 그러니까 유형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비슈누 신은. 크리슈나로 모습을 나타낸 유형의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라. 무형의 하나님 브라만과도 하나가 되라. 요게 그리고 그 상태에서 보면 일체가 다 하나님의 작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형의 하나님도 왜 얘기해 줘야 되냐? 그건 헌신 요가예요. 무형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브라만과 합의를 강조하는 건 지혜 요가예요. 유형의 하나님인 비슈누 신과 하나가 된 걸 강조하는 건 헌신 요가예요. 그리고 그 일체의 행동에서 결과를 바라지 않는 건 카르마 요가예요. 아까 같이 자세 제대로 잡고 앉아서 호흡 수련인데 호흡에 대한 집중 수련이에요. 호흡에 대한 조절과 집중인데 우리처럼 호흡을 뭐 길게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조절하면서 집중해가지고 견성에 이르게 하는 라자 요가식 방법, 참나 각성을 이루게 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잠깐 나온 거예요. 자세 어떻게 앉아서 코끝 바라보고 호흡하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짧은 지금 제가 몇 페이지 안 읽어드렸어요? 그 안에 지금 명상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지죠. 참나에 대한 정보가 쏟아지죠. 그리고 이 참나를 깨달은 사람들의 그 정신 경지에 대한 설명이 쏟아집니다. 이게 이걸 한 권이 다 그래요. 이거 제가 인도인들 좀 부러워요. 이런 이게 바이블이라는 게.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읽는 우리 민족의 바이블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춘향전 뭐 이런 걸 읽으면. 고전 그러면 춘향전, 홍길동전 이런 걸 떠올려요. 그것처럼 재밌게 보는, 이거는 소설입니다. 이게 왜 제가 춘향전, 홍길동전 얘기했냐면 원래 바가바드 기타는 소설의 한 대목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마당극의 한 대목인데 거기서 도를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는, 이게 경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대로. 소설의 한 대목이에요, 이 부분. 이게 부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 형식이죠. 그 안에 도를 담고 있죠. 경전이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런 게 우리도 있었으면 재밌게 보면서 홍길동전을 읽고 나면 견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보살이 된다든가 이런 식 재미난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다른 나라 건데 부러운데 뭐 어때요? 다 인류 건데 우리가 갖다 보면 되죠. 우리가 뭐 민족 개념으로 찍고 나누고 할 게 아니라 자명한 건 다 취하세요. 다만 우리랑 좀 생각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런 것만 감안하고 보시면 참 도움이 될 만한 경전입니다. 나중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제대로 한번 번역해서 설명하면서 토지에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